그러면 그 흘리라는 곳만 빼고 다른 곳은 다 정상이 돼요? 정상이 돼. 그리고 이제 어딜 못 가라면은 이저저 해상하고 어천리 이런 데가 있는데 아마 오늘 뭐 군에서 나와서 눈을 치는 것 같은데 아마 잘하면 눈이 밤에 안 부러지면은 내일서부터 정상으로 될 것 같아요. 어머니 고생하세요. 1차 제설 작업을 진행했지만 아직 잔설이 많이 남아있어서 일부 산간마을은 아직까지 버스가 다닐 수 없다고 합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런데 이 월동 장비를 갖춘 4륜구동 차량만 통행이 가능해서 제작진의 차량도 더 이상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만큼 도로 사정이 안 좋다는 이야기인 거죠. 제가 지금 여기 흘리를 가려고 하는데 주민 상황도 좀 보려고요. 근데 예. 올라갈 수가 없는데. 장병들 간직 제거하는 것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가는 건데 예, 이제 가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탈까요 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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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잘됐네. 마을 진입로 정도만 겨우 확보된 정도라 주민들의 발은 꼼짝없이 묶인 상황인데요. 꼭 움직여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어디가 밭이고 또 어디가 길인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어렵사리 도착한 곳 간성읍 흘리. 나흘간 약 150cm의 눈이 내려서 마을 전체가 눈 속을 파묻힌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마을 안길의 제설은 엄두도 못 내고 급한 대로 비닐하우스와 지붕 위의 눈만 겨우 치우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전혀 안녕하지 못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엄마. 여기 올라오면서 굉장히 힘들게 왔거든요. 힘들죠. 네,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한 일주일째 눈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5일 동안은 교통 두절됐었어요. 네. 저 사람도 못 나가고 차도 못 나가고 완전 고립 상태였어요. 지금 눈이 얼마나 많이 쌓인 여기 거예요? 여기 눈이 실질적으로 다져지고 이제 온 거는 한 5일 동안 2m가 넘게 왔어요. 2m면은 거의 최홍만 선수라고 진짜 이만큼 쌓인 거잖아요. 네, 네. 이게 다져지고 네. 그래서 그래도 저 가라앉아가지고 지금 이 정도예요. 어떻게 버티세요? 글쎄 말이에요. 힘들죠. 많이 힘들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이가 되니까 2m 정도까지는 올렸는데 만약에 다시 또 눈이 더 온다 그러면은 이제는 쳐 올릴 데가 없어 걱정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유연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마을 안길을 확보하는 것. 이를 위해 군 병력까지 출동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무척 큰 도움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아유, 애 많이 씁니다. 중사! 한창 정말 파이팅 넘치게 작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하시는 작업이 어떤 거예요? 네, 하우스 길을 내고 이제 네. 하우스가 붕괴되기 이전에 이제 하우스 위에 있는 분도 치우는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얼마나 오셨고 또 언제 오셔서 이렇게 작정하고 계신지 네, 2월 10일에 명령을 내려받고 2월 11일 투입하여 현재까지 이곳 고성군 지역에서 제설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몇 분이나 오셨나요 여기? 이곳 흘 1기 지역에는 약 100여 명 투입해가지고 네. 주민들을 도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눈 소식에 시름이 깊어진 주민들을 위해 군 장병들은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집니다. 국민 여러분, 눈이 많이 내려도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국군 장병들이 성심성의껏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여 경례! 충성! 아흐르 간 온 동네를 마비시킨 눈폭탄. 민관군의 협력으로 주민들의 시름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많이 쓰셨습니다. 저희가 촬영하느라 복구 작업에 방해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복구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최 과장님, 어떤 상황인가요? 예, 당초에는 그 오늘까지 이면 도로와 주택가 잔설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아직 잔설이 남아 있고 또 오늘부터 많은 그 적설량이 예보되어 있기 때문에 20일까지 일단 그 연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부대 병력 지원과 또 지원 장비 또 자원봉사자 분들께도 계속해서 지원해 줄 것을 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 눈이 야속하기만 할 뿐입니다. 임 팀장님, 그래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약 1,800명의 그 저희 적십자 봉사원님들이 투입이 되셨고요. 주로 강원 도내를 비롯해서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충북 지역의 봉사원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자원봉사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네. 대신 전합니다. 이분들의 활약상을 김상태 씨가 함께하고